박지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 박근혜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동생 지만이가 태어났을 무렵 나는 6살이었다. 아버지는 지만이를 끌어안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양 웃고 계셨다. 착하고 영리한 지만이는 웃음이 많아 주위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박지면은 서울중앙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가 육사에 입교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 박정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육사 졸업 직후에는 누나 박근혜와 같이 살았는데 박근혜는 박지만을 위해 북엇국을 자주 끓여줬다고 하죠.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의 가정환경은 암울했는데요. 어머니 유경씨 여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육사 3학년 때에는 아버지 박정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황태자라고 불렀었죠. 의지할 곳이 없어 몹시도 방황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여러 차례 구속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에게 손을 내민 건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박태준은 육군사관학교 스승과 제자로 관계가 각별했습니다. 실제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실행하기 전 살아남아서 가족을 돌볼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박 회장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었죠. 박 회장은 포항제철과 삼화전자가 투자한 삼양산업의 부사장직을 박지만에게 맡겼습니다. 이후에는 김우중 회장의 도움을 받아 삼양산업의 대표가 되었죠. 대우 김우중 회장 또한 박정희와 각별했는데 박정희는 김우중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박정희는 술 한잔 마시면 우중아라고 부르며 김 회장을 아꼈었죠. 2004년에는 16세 연하인 서양희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참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효자 지만이가 한 가정의 지아비가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네 서영 누님과 박태준 회장님 등 수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축하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며 사는 것이 곧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후 아들을 낳았는데 경상북도 구미에서는 그가 등남했다며 열렬히 축하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는 그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또한 병원을 찾아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몹시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건 40대 중후반에 결혼하고도 아들 넷을 낳았다는 건데요. 막내는 박지만과 무려 57년 차이가 납니다. 이는 4대째 이어져오고 있죠. 박정희도 엄청난 늦둥이고 박지만 본인도 아버지와 나이차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손자는 1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박지만은 박근혜 탄핵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은 누나 앞에서 쉬운 표현으로 친모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누나가 속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에 속은 것이다. 실제 과거 누나인 박근혜에게 제발 문고리 애들 정리해라. 왜 위험을 자초하냐라며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죠. 최순실을 경고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에게 속고 있으니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최태민은 순수한 우리 누나에게 교묘히 접근하여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다. 저희들에게 힘이 없으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각하뿐입니다. 이처럼 동생이 과거부터 직감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으며 박근혜는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는 쓰라의 일남일녀가 있는데요. 첫째가 노소영이고 둘째가 노재현입니다. 이 집안의 키는 과거는 물론 현재 기준으로도 매우 장신입니다. 노재현이 185, 노소영이 170, 그리고 노태우는 178로 엄청난 장신이었죠. 게다가 노재현의 할아버지는 1901년생인데 키가 무려 189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에 입성할 당시 노재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막 졸업하던 때였습니다.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학 석사를 받은 뒤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죠. 이후에는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출마도 포기했죠. 그는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유학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세계 10대 로펌에 속하는 화이트 앤 케이스에 입사하여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죠. 그리고 노재현은
신동반 그룹 회장의 장녀 신정화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은 서울대 교내 서클에서 처음 만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정계와 재계의 만남이라고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나 둘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던 신 씨는 홍콩 법원에 남편이 외도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홍콩에서 이혼 소송을 당한 노재현은 도리어 서울 가정법원에 신 씨가 외도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노 씨 부부의 이혼 송사가 두 개국에서 각각 진행된 것이죠. 이에 대해 신 씨는 이렇게 말하며 노 씨를 공격했습니다. 홍콩 법원에서 노 씨에게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서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의 이유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최고 권력자였던 노태우는 자녀들을 재벌과 결혼시켰지만 결국 모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기여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죠. 실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사돈인 신 회장이 비자금을 관리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동반 그룹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후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재현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노태우가 사망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었죠.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왕과 함께 살아오신 인생, 굴곡 많은 인생을 마감하셨다. 아버지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한 분은 아니었다. 허물도 있고 가오도 있으셨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였다. 전재국은 전두환과 이순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니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임기를 마친 1년 뒤에 귀국했고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백담사에 머물렀죠. 이후에는 시공사를 설립한 후 출판업계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직장생활 경험이 없던 그가 사장이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수회과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려진 바는 없죠. 이후 시공사는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장한 비결은 막강한 자금력에 있었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2018년 시공사를 처분했고 나르는 대질에는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의 아내는 정도경으로 창덕여고 출신인데 엄청난 미모로 유명했습니다. 명문가나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의 맏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미모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전재국의 딸 또한 어머니의 미모를 물려받아 팬카페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건물을 보면서 우리나라 건물은 별로라고 글을 썼다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녀는 2012년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비용만 1억 원 이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훈과 그의 아내 박상아도 참석하여 조카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전재국과 노재현의 공통점은 석사장교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단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죠. 이 제도는 84년부터 92년도까지 있었던 제도로 6개월간의 군사훈련을 거친 후 소위로 인간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였습니다. 6개월짜리 장교라는 뜻으로 육개장이라고도 불렸었죠. 당시 일반 병사의 군기간은 3년으로 6개월짜리 장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로 아들의 병역 혜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이 많았었죠. 이 제도는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아들 노재현 또한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재현이 석사 장교를 마친 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석사 장교 출신 인사로는 조국과 김남도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